her heart, girl, your face is so different from the mother's. I'll say you're the only one that I'll adore. Cause every time you're by my side, my blood rushes through my veins, and my geeky face blush so silly, yeah, oh ye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해외봉사 활동을 한국에서 했었고 이제 다시 유학하러 온 크슈샤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이렇게 학교 입학하고 나서 좀 심심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말도 예쁘고 뭐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말을. 근데 그때는 뭐 스스로 인터넷으로 뭐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우연히 그때 해외 봉사로 온 학생들 만나서 그 첨단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첨단지 보고 그 한글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어 배우고 뭐 그 해외 봉사로 온 학생들이랑 마음을 나누면서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처음부터 한글 학교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행사 같은 거 없었는데 그냥 문화 수업 같은 거 있었고 이렇게 한국 문화에 알게 되고 조금씩 그 다음에는 뭐 한글 학교 같은 거나 월드캠프 같은 거나 그 해외 봉사로 온 애들이랑 같이 준비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한글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댄스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음을도 배우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어 거의 1년 동안 배우고 왔는데 그때는 말을 잘 못했고 말을 하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가 실수를 하면 다들 뭐 웃고 비웃고 뭐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같이 사는 언니들이랑 얘기를 많이 못했고 마음도 많이 못 열었는데 그리고 저 말고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 두 명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러시아 말로 계속하고 그래서 사실 좀 있다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먼저 가고 나서 저는 저랑 한 12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같은 방 섰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국말도 해야 되고 뭐 마음 얘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꺾어서 말도 그때 시작하고 뭐 그때는 정말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 아예 말을 안 하면 정말 내 마음도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 배우고 그랬는데 정말 언니들이 제가 잘못해도 그냥 저를 고쳐주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얘기하고 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학생 캠프 같은 것도 참석하고 그 주일학교 애들 댄스 가르쳐주고 뭐 행사를 엄청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네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게 보냈고 집에 들어가기 엄청 싫었어요. 눈물 막 흘리고 비행기 타고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해외 봉사 활동 끝나고 나서 많이 아쉬웠고, 이렇게 한국이 사실 제 2의 고향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러시아에서 학교 다니기도 엄청 싫었고, 제 그때 제 전공이 문헌정보학과였는데 정말 재미없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해봤는데, 목사님이 너는 계속 한국어 배우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부모님이랑도 엄청 많이 싸우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 공부하러 가기로 됐어요. 저는 양천교회에 살고 있고, 그 우리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저희 일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댄스도 하고 뭐 전단지도 돌리고, 뭐 우리 뭐 동교회에서 왔는지 뭐 이런 거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될 때는 복음도 전해요. 사실 저는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 거 좀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말을 꼬는데도 엄청 뭐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마음을 꺾을 때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도 엄청 편하고, 그리고 그 전도하고 나서 사실 제가 알게 된 것이 딱 하나예요. 저는 사실 복음 전할 때는 가장 행복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네. 구원을 받았나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한글 학교 와서 캠프나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뭐 무슨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실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냥 러시아 종교 있고, 뭐 그래서 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도 듣고 교제하면서 마음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단기로 온 언니랑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언니도 자기 마음 얘기하고, 저보고 네 자기 마음을 열어봐, 네 정말 마음을 열면 말씀도 다르게 들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닌 것 같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의 마음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저도 이렇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피우고 그 다음에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하고 나서 목사님이랑 교제를 해가지고 그때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원래 꿈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그 해외봉사 활동 끝나고 나서 러시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엄청 예쁘고 아름다운 꿈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말 훌륭한 번역이나 통역가 되고 싶어요. 사실 러시아에서 우리 파국수 목사님의 번역 잘 되는 책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번역가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